네, 오늘 뭐 우리 시장 뭐 상승 분위기 좋은데요. 특히나 해운주들, HMM, 펜오션 전반적으로 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제 운임지수가 고공행진하면서인데 여기에 또 해운주 남은 운송 펀드 수익률까지 덩달아 날아오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성종 기자님. 네, 저희가 해운 운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면서 지켜봐 왔는데, 뭐 급등한 이후에 잠깐 주춤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다시 또한번 사상 최고 수준으로 해운 운임 지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운은 일단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으로 크게 이제 두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벌크선도 그렇고 둘다 운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컨테이너선의 운임을 대표하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를 살펴보면요. 지난 23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벌크선의 운임을 나타내는 건하물선 운임, BDI 지수도 같은 날 역대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펀드 수익률 순위에서도 역시 해운주를 담은 운송 펀드 수익률이 돋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펀드 평가사 KG 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 100억 원 이상 또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 가운데 지난주에 주간 수익률 1위를 차지한 펀드가 바로 삼성 코덱스 운송 상장지수 펀드였습니다. 수익률이 5.07%였거든요. 한 주간. 그런데 그 같은 기간에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0.67%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대비가 되는 상당히 뛰어난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펀드의 내용을 보면은 국내 운송산업으로 구성된 KRX 운송을 벤치마크로 하고 있습니다. HMM, 현대글로비스, 대한항공, CJ 대한통운, 펜오션 이렇게 뭐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 운송 관련한 주요 종목들을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난주에 HMM과 펜오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난주 주간 수익률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화물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배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보여지는데 현황도 또 궁금하고 배경도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국내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주문을 받게 되면 결국 이제 물건을 보내려고 이제 봐야 그렇죠. 되는데 컨테이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물건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뭐 구매자가 아, 좀 웃돈을 줄 테니까 그래도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해도 그래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물건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약이 취소되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대가 되면서 글로벌 물동량 급증 등의 이런 수요 회복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운사가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선복량이라고 하거든요. 운송 능력을 지금 넘어선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뭐 올해 상반기 그리고 길게는 연말까지 갈수 있다는 예측들이 현재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뭐 공모주 열풍 불때또 공모주 펀드 이것도 수익률 기대를 많이들 하시던데 지금 또 해운주 담은 운송 펀드 수익률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또 해운주들은 또 어떻게 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오늘도 해운주가 지금 상당히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HMM이 거의 9% 가까운 상승률, 펜오션이 7%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HMM은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시세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펜오션도 현재 그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오늘 시세가 지금 넘어선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HMM에 대해서 목표가 3만 9천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관련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도 지난주에 3만 8천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은 HMM에 대해서 지난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2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투자 결정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HMM이 13,000 TEU급, 그러니까 대규모 선박인 거죠. 컨테이너선 선박을 12척 추가 발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서 HMM의 운송 능력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쟁력이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펜오션과 관련해서는 오늘 하나금융투자 박사
박성봉 연구원이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 주가를 8,4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BDI가 급등하면서 2분기부터 펜오션이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담고 있고요. 또 신영증권도 펜오션에 대해서 상당히 그 탄탄한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해운사다, 흑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면서 시황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펜오션의 목표 주가 신영증권에서는 8,500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